안녕하세요. 제가 여전에 남친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어떻게 헤어졌는지 먼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봐. 알겠어. 빨리 와. 그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옷장이 무너졌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야, 저 여자 누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남친은 그렇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지금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난 거야? 아, 너랑 만나면서 너무 답답했어. 아, 헤어져. 오히려 첫방화장으로 나오면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슬펐던 저는 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컸던 저는 감화하게 되었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그래서 저는 냅다 화장실로 갔는데 근데 아나 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청에서 따라오는 거 알겠지만 지금 폭포사살 할 삘인데 따라와서 유명아 괜찮아? 언니 저 괜찮으니까 자리로 가세요. 진짜 괜찮아? 아이씨 저 언니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배 아파 죽겠네. 더 이상 못 참겠어. 똥방귀를 듣든 말든 나부터 살아야겠어. 이놈의 갈략꾼도 술에 취했는지 팬티를 내리기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순간 현타가 오지게 왔습니다. 일단 팬티는 버리고 다시 바지를 올렸는데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갈략꾼이 또 다시 풀려서 바지에 지졌습니다. 바지에 똥물을 닦으면서 두 번째 현타가 오지게 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 취한 척 하기로. 아, 취한다. 먼저 갈게. 괜찮아?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향내새가 오지게 나는 저는 술에 취한 척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고 혼자 가려고 했지만 이놈의 지인들은 저를 쉽게 보내주지를 않더군요. 따로 태워주려고 부추겨주는데 똥냄새가 겁나 났는지 부추기면서 표정이 썩어가더라고요. 야, 너가 좀 이명이 집까지 부추겨줘. 아, 똥냄새 겁나 난다고. 싫다고. 그럼 어떡해. 집으로 보내야지. 그러니까 나 혼자 간다고 했잖아. 저는 끝까지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면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 끝까지 술에 취한 척하면서 차에서 조용히 내렸습니다. 취한다. 취해.